자, 교재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03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네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별표 곱하기 100개짜리죠. 일단 01번 문제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부재의 형상 및 치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모든 구조물의 가장 기본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장단점이다. 그 장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설계가 자유롭다. 이걸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설계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특징인데, 예를 들어, 거푸집을 곡선으로 짜고 여기다 갖다 콘크리트 버블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거죠.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2번 질문에, 콘크리트와 철근 상호 간의 부착성이 양호하여 일체 거동이 가능하다. 이 소리는 결과적으로 내 왼손이 철근이고 오른손이 콘크리트라고 했어요. 이두 개가 부착성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빠지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철근이, 요 철근이 인장력에 강한 거고요. 요 콘크리트가 압축력에 강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이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독일 사람 라멘이 개발했다 그래서 라멘 구조 또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이니셜을 따서 RC 구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부착력 또는 부착성이 좋다 이거죠. 이게 빠지면 꽝이잖아. 부착력이 좋아서 잘안 빠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콘크리트는 산성이므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거짓말이죠. 콘크리트는 요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입니다. 요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다 이거죠. 보통 이렇게 보면 숫자 7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 7이면 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7보다 크면 알칼리성이라고 해요. 7보다 작으면 산성이라고 해요. 모든 물질은 크게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대별돼요. 그러면 이 철근이, 내 손가락이 철근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공기 중에 있으면 산화돼요. 녹슬어요. 빨갛게. 왜?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구에서 탄산가스 나오죠. 요즘에 환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공장에서 탄산가스 나오잖아.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하고 쇠가 만나면 산화된다. 산성화된다는 거 빨갛게 녹이 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녹이 쓸면 어떤데? 부피가 두 배에서 세 배 팽창을 해요.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부착이 잘 돼야 되는데 철근이 두 배나 세배 늘어나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알칼리성. 그러면 이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으면 탄산가스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니까. 그러면 녹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좀더 깊게 가보면 중성화라는 게 있죠. 세월의 장사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세월이 가면 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인데 점차 어떻게 해요? 중성화를 거쳐서 세월이 가면 알칼리성이 강알칼리성이 약알칼리 중성화된다는 거예요. 중성화되면 이 콘크리트 안으로 탄산가스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철근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산화되고 부피가 두세 배 팽창하면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기겠죠. 결론적으로 일단 콘크리트는 무슨 성이다?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이다 이거예요. 답은 3번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맞는 거니까 한번 보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그죠? 5번에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률이 거의 같으므로 구조체로서 일체성이 높다. 열팽창률.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한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건 뜨거우면 많이 늘어나고 추우면 많이 들어요. 이런 걸 열팽창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뜨거워도 조금 늘어나고 추워도 조금 줄어드는 건 열팽창률이 작다라는 거야.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열팽창률이 작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열팽창률이 작다. 그러면 철근도 그렇고 콘크리트도 거의 열팽창률이 거의 같다는 거죠. 열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정도 거의 같고 줄어드는 경우도 거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열팽창률이 거의 작기 때문에 부착력이 좋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갖다 우리가 일체식 구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더불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 철근 기둥 속에 철근이 들어가고 붓 속에도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죠. 기둥이 이렇게 정착하고요. 하부에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속에다가 자갈,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굳히면 수화작용을 거쳐서 응결 경화되면 두 개가 하나로 되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2번 문제로 가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일반적으로 압축력은 콘크리트,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한다. 그죠?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인장력은 철근이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이요.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 압축 강도는 50MPa 이상이 콘크리트는 내구성과 내화성이 매우 우수. 이게 거짓말이네요. 우리 고강도 콘크리트 하게 되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강도 하면 압축 강도잖아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이죠. 이게 40MPa 이상을 갖다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해요. 근데 지금 50MPa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구성은 커요. 내구성 근데 내화성은 떨어집니다.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40MPa 이상으로 내구성이 크다. 그렇지만 내화성은 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이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면요. 콘크리트의 강한 알칼리성은 철근의 부식 방지 효과적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부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게 가면 중성화가 되면 또 산성화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는 거의 같다. 요 열팽창 계수를 갖다가 다른 말로 선팽창 계수라고도 하죠. 선팽창 계수. 또는 이걸 갖다가 온도팽창 계수라고 돼요. 거의 같습니다. 5번 지문에 철근량이 동일한 경우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배관하는 것이 균열제에 유리하다. 그죠? 예를 들어 굵은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쓰는 게 좋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요거 다 더한 게 요거랑 똑같다라고 하면 이 굵은 철근은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맞닿는 면 이게 다지만 이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맞닿는 면적이 훨씬 커지죠.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손가락 대고 밀면 잘 밀지만 손바닥 대고 밀면 잘 안 밀죠. 그 이유가 마찰력과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더 좋다. 그 이유가 부착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마찰 저항이 커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균열재가 잘 안 생긴 거 이런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에 의한 선팽창 계수가 비슷하여 일체화로 거동한다. 그렇죠? 일체화로 거동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거동이 움직임이죠. 여기서 만약에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어떻게 힘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기둥이 이렇게 휘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기둥만 해주는 게 보도 어떻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기둥과 보가 한꺼번에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일체 거동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맞죠? 3번에 2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가 크다. 그렇죠? 크게 철근에 보면 원형 철근이 있고 2형 철근이 있죠. 이 원형 철근은 말 그대로 동그란 철근을 원형 철근이라고 하는 거고 요 2자가 다를 2자, 형태가 다른 철근이다 이거지. 2형 철근은 여기 끝에 리브, 리브가 곡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마디가 이렇게 X자로도 있고 직각으로도 있고 이렇게 있어. 이게 형태가 다르죠. 원형 철근하고. 그러면 이 원형 철근은 지름을 표현할 때 동그라미에다 짝대기인 거. 이걸 파이라고 읽어. 초코파이 할 때 파이. 2형 철근은 디포메드. 대문자 D나 소문자 D로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원형 철근이 지름이 요 지름이 9mm다 그러면 파이 9mm. 2형 철근은 D 10mm 이렇게 읽어요. 보통 원형 철근보다 요 크기가 약인 겁니다. 약 1mm 정도 더 커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 원형 철근을 거의 안 쓰고 원형 2형 철근만 쓰는데 요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닿는 게 이게 다지만 이거는 더 여기 볼록 나온 데도 있고 이게 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 2형 철근이 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약 부착력이 한 40% 정도 더 좋아요. 이 원형 철근보다. 그래서 지금은 원형 철근 거의 안 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원형 철근을 쓰면 갈고리 이렇게 와서 철근이고 내 왼손가락에 철근이고 오른손이 콘크리트인데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갈고리를 더 이걸 갖다가 갈고리라고 해요. 영어로는 훅이라고 하는데 갈고리를 원형 철근은 무조건 갈고리 둬야 되는데 이런 2형 철근 갈고리를 두면 안 되죠. 물론 2형 철근도 중요한 건 기둥, 보, 대근, 띠철근, 캔틀레버 보 이런 것들에는 2형 갈고리를 설치하죠. 그러면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철근의 정중앙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바로 갈고리라는 뜻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 문제였죠. 그 2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콘크리트의 부착강도 크다는 거. 다음에 4번 지문에 철근량이 같을 경우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보다 콘크리트에 부착에 좋다라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이게 답인 거고. 그다음에 5번 지문에 보면요. 5번 지문에 건조 수축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근을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한다. 아까 우리 앞에서 일방향 슬라브, 이방향 슬라브 얘기했었죠. 람다가 이게 변장비인데 람다가 단변분의 장변 LX분의 LY가 2보다 큰 경우에 이게 일방향 슬라브다. 일방향 슬라브 또는 슬래브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짧은 쪽을 단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별명이 LX다. 이 긴 쪽을 장변이라고 하고 LY다고 했고 예를 들어 단변이 3000이고 장변이 9000이라고 한다면 3000분의 9000 그러면 이게 3이죠. 9000을 3000으로 나누니까 2보다 크기 때문에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는데 일방향 슬래브는 한마디로 철근이 한 방향으로만 들어가도 된다. 이게 주근이라고 얘기를 해서 짧은 쪽으로 이게 주근이 들어간다. 주연 철근. 2방향 슬래브는 두 방향으로 주근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1방향 슬래브에서 일로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도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최소한의 철근을 넣어준다. 이게 최소 철근비. 이게 곧 최소 철근비라는 거. 이 최소 철근비가 바로 온도 철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쪽 방향으로 늘어났다 줄었던 걸 커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철근의 이음 방법에는 겹침 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개의 철근이 이렇게 맞대음이면 맞대음 이음, 이게 겹쳐지면 겹침 이음이라고 하는데 겹침 이음 됐고 기계적 이음은 기계로 이 두 철근 사이에 커플링 이런 걸 씌워갖고 연결하는 거죠. 용접은 말 그대로 두 개 사이 용접하는 거고 맞고요. 2번에 이형 철근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을 돕기 위해서 철근의 표면에 리브와 마디를 갖는 거다. 요 리브와 요 마디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맞는 거고. 그래야 이형 철근의 부착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의 철근을 기둥에 묶고 슬래브 철근을 보에 묶는 등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깊게 묻어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착이라고 한다. 정착이라는 게 철근이 빠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어차피 이 모습이 필요하니까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반선이라고 해보면요. 이게 기초라고 하는 거죠. 기초 또는 기초판이라고 하고요.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재. 이게 기둥이죠.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보가 보고요. 근데 큰 보라고 하죠. 이것도 보죠. 그런데 지반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1층이고 여기는 2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하실이죠. 그렇다면 1층 바닥에 있는 게 1층 보라고 하는 거고 그럼 2층 바닥에 있으면 2층 보라고 하죠. 지반선 아래에 있는 요 보를 갖다가 우리가
지중보라고 합니다. 지중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기둥철근, 기둥철근은 공사는 밑에부터 위로 공사를 하겠죠. 이렇게 철근을 정착시켜요. 이렇게 해서 정착시킨다. 그럼 기둥은 기초에다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가 있으면 보철근이 이렇게 와서 기둥에 정착을 해요. 보철근은 기둥에 정착을 한다. 당연히 보니까 기둥에다가 정착을 해야 되겠죠.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정착을 하는데 이 땅 속에 있는 지중보는 이 밑에 기초에 보면 베이스근, 주근, 베이스근, 부근 그 다음에 보조, 비철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밑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기중보도 이렇게 똑같이 위에 것처럼 기초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 밑이 복잡하니까 기둥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하든가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지중보는 기둥에다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초에다도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저 해보면 어차피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이미 아까 다 그려봤던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기둥이고 이것도 기둥이죠. 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볼을 큰 보라고 얘기하고요. 더 그리면 이거는 기초죠. 그러면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이 보를 갖다가 작은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는 기둥에 정착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작은 보는 철근이 이렇게 와서 큰 보에다가 정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보는 어디다 한다? 큰 보에다가 정착한다는 거야. 큰 보는 당연히 이 큰 보는 기둥에다 이렇게 정착을 하겠죠. 기둥 철근은 기초에다가 이렇게 정착하겠죠.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요 보의 너비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가 있는데 큰 보 정중앙에서 나중에 있는데 한 번에 치는 게 좋지만 한 번에 붙이면 이어서 쳐야 되는데 요 작은 보가 온다 그러면 작은 보 너비 두 배 떨어져서 이쪽으로 한 배, 두 배 떨어져서 여기서 있든지 아니 반대로 한 배, 두 배가 여기서 있든지 이어야 된다는 거야. 작은 보가 왔을 때는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4번 지문에 보면 그 동그라미 3번 지문에 보의 철근은 기둥에 묻고 슬래브 철근은 보에 묻는 등 요 얘기가 지금 설명이 안 됐는데 여기요. 여기다 그려보자고요.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가 지반선입니다. 요거는 기둥이죠. 요것도 당연히 기둥이죠. 기둥 밑에 보면 기초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는 기초 또는 기초판. 이게 기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반선 위에 있으니까 요게 1층보죠. 지반선 아래 있으니까 이거는 지중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층인데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있으면 이게 1층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지하층이면 지하층에도 보면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긴 지하실인데 지하실 밖에 있는 흙이 지하실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 콘크리트 옹벽을 치죠. 옹벽. 그렇다면 이제 이 바닥판 여기인데 이 콘크리트 바닥판에 보면 철근이 있잖아요. 그 철근이 이렇게요. 이 바닥판에 있는 철근이 이렇게 와서 보에 정착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콘크리트 옹벽에 정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4번 문제 3번 지문에 보의 철근은 기둥에 묻고 슬래브 철근은 보에 묻는 등 이 슬래브 철근은 보에 할 수도 있고 옹벽에 할 수도 있는 거죠. 벽에 묻는 등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깊게 묻어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착이라고 한다. 이 철근이 빠져버린 꽝이잖아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25mm 이하의 철근은 가열 가공한다. 이게 거짓말이죠. 타이틀이 이런 거죠. 철근의 가공이라는 게 있는데 상온 가공이 있고 열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온 가공을 냉온 가공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25mm 이하일 때 열 가공은 28mm 이상일 때 쓴다는 거야. 예를 들어 철근이 이렇게 있는데 철근인데 이 부분을 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휘다 보면 여기가 휘어져야 되는데 28mm 이상 되면 엉뚱한 데가 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28mm 이상은 요 휘고자 하는 것을 열을 가해서 하고 25mm 이하면 열을 안 가고 가공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5번 지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철근의 부식은 염해. 염분기죠. 소금기. 염분기는 철근을 녹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해. 해를 끼친다는 거죠. 소금기가. 콘크리트의 중성화. 콘크리트가 알칼성인데 중성화가 되면 철근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콘크리트 속으로 침범해서 철근이 녹슬 수 있죠. 중성화로 인해서. 동결 중에 얼었다 녹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균열이 생기죠. 콘크리트 구조물에.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맞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근 콘크리트 보의 단면에서 철근의 피복 두께를 나타내는 것은 그랬어요. 그림이 있는데 일단 피복 두께라는 거. 기둥 속에 기둥이 있고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기둥은 수직부재고 보는 수평부재인데 이 기둥 속에 철근이 있고 보 속에도 철근이 있잖아요. 그럼 망치 가지고 막 깨다 보면 언젠가는 철근이 나오겠죠. 콘크리트 표면에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나온 철근까지가 피복 두께야. 보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다가 기둥을 예를 들어보면 기둥은 수직부재인데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럼 기둥 겉에 보면 사각형의 철근 있죠. 이 철근을 갖다 우리가 띠철근이라고 해요. 또는 띠철근을 대근이라고도 하죠. 대근.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주근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최소가 4개니까 사각형은 뭐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요게
입체적으로 보면 수직으로 쫙쫙 이렇게 주근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근이에요. 겉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철근. 이걸 띠철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망치 갖고 이 콘크리트를 막 깨다 보면 맨 처음에 나온 철근이 띠철근이 나오는 거냐? 띠철근, 대근. 그러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요 띠철근 표면까지가 바로 피복 두께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렇다면 요번에는 보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보. 보는 수평 부재죠. 더 그리면 여기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옆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생략시킨 거고. 이걸 보의 너비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의 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겉에 사각형의 철근이 이렇게 있죠. 요 철근을 갖다가 우리가 늦근이라 그래요. 늦근. 영어로는 스트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이제 철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콘크리트를 깨기 시작해서 맨 처음에 나온 철근이 늦근이죠. 그래서 기둥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띠철근 또는 대근 표면까지, 보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늦근 표면까지를 갖다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하는데, 이 기둥이라 보는 피복 두께가 주로 40mm가 기본이에요.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피복 두께를 나타낸 것은 그랬네요. 그 모습은 A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오른쪽 그림에 보면 A가 콘크리트 표면서부터 A까지. 답은 1번이 되겠죠. A. 그 아래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에 띠철근이 요거. 기둥에서 있는 게요 띠철근, 대근이죠. 기둥의 좌굴 방지와 전단 보강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철근은 가늘고 길죠. 그러면 가늘고 긴 부재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좌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직으로 길게 했는데 이렇게 좌굴되려고 하는데 띠철근이 딱 잡아주니까, 겉에 딱 잡아주니까 좌굴을 방지하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거, 이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띠철근이 딱 잡아주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거다 이거죠. 옳은 거 했으니까 이게 전단력은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데 안 잘리게끔 하는 게 전단 보강 철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잘못했다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갈고리는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이건 갈고리가 아니라 배력 철근이죠. 배력근 또는 이 배력 철근 이렇게 부르죠. 우리 아까 우리 1방향 슬래브, 2방향 슬래브 했을 때, 2방향 슬래브는 변장비가, 짧은 변대 긴 변의 비가, 그 LX분의 L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2방향 슬래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LX. 단변이고, 여기가 장변, LY라고 하자. 예를 들어, 단변이 4,000이고, 장변이 6,000이라고 하자. 그러면, 4,000분의 6,000, 그러면, 4,000을, 이제 6,000을 4,000으로 하면 1.5 나온다. 2보다 작은 게 2방향 슬래브인데, 2방향 슬래브는 요 짧은 쪽으로 주근이 들어간다. 이게 주근이고, 이 주근을 다른 말로 단변 방향 주근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쪽으로, 긴 쪽으로도 철근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철근을 갖다가 배력근이라고 했죠. 이 배력근이 장변 방향 주근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방향으로 철근이 들어간다 해서 이 방향 슬래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 그럼 이 배력근을 설치하면 균열 방지 아주 좋다는가? 그 지문을 보면 2번 지문에 갈고리는 이 아니라 배력근은 이런 거죠.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고, 아까 집중하중이 뭐고 등분포하중이 뭔지 설명됐고,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하는 목적하는 게 배력근이다 이런 거예요. 배력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3번에 원형 철근은 콘크리트와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 마디와 립을 가진다. 이건 원형 철근이 아니라 2형 철근이죠. 조금 전에도 설명됐고, 4번에 스트럽, 여기 보에서 이게 보다 그러면 늦근을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한다고 했죠. 스트럽 보에 인장 보강 및 주근의 위치를 고정할 목적으로 배치한다. 거짓말이죠. 인장 보강이 아니라 전단 보강이에요. 일단 이게 이 노란 것들이 주근이에요. 이 주근은 항상 축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주근이에요. 이게 축이죠. 이게 축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주근이에요. 이게 보의 축방이 이거죠. 주근인데 이게 주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하겠지만 위아래가 다른 철근, 요 철근은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절곡근이 되고요. 일단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문에서 얘기하자거나 하고자 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보죠. 위에서 힘을 내려 누르면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게 전단력이잖아요. 그러면 안 잘리게끔 하는 게 전단 보강근이에요. 그럼 이렇게 또 여기서 보는 이렇게 휘어지는 힘 모멘트라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보는 이 보는 힘재라고 하는 거예요. 휘어진다. 근데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게 전단력이다. 곧 전단 보강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지문에 스트럽이, 요 스트럽이 늦근이죠. 늦근은 위에서 자르려고 할 때 안 자르려고 하는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장 보강이 아니라 전단 보강이고, 또 주근 위치를 고정한다. 이 얇은 철사로 이장 내비두면 이 철근 위치가 변동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얇은 철사를 이렇게 잡으면이죠. 이걸 결속선이라고 하는 거고, 결속선. 결속선을 잡으면 위치를 고정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얇은 철사를 이렇게 잡으면 걸 기둥에서도 결속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SD400에서 아까 2형 철근은 원형 철근은 파이고 2형 철근은 D로 표현한다 했죠. 근데 이 원형 철근은 스틸 라운드라고 해서 이게 원형 철근 쓰고 2형 철근은 스틸 디포멘드의 약자에서 SDD라고 합니다. 그래서 SD400 그러면 SD400은 인장 강도 400 메가파스칼 이상을 의미한다. 이게 항복 강도, 항복 강도. 무슨 소리냐? 혹시 나이 드신 분은 옛날에 스포츠에 보면 레슬링이라는 게 있죠. 뭐 김일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이 저도 어렸을 때 누나들하고 친구들하고 목을 딱 조면 헤드록이라 그래요. 근데 항복 그러면 더 이상 공격 안 해야 되는데 장난삼아 더 조이면 울고 싸움 나잖아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게 항복 강도예요. 그 SD 400 그러면 항복 강도가 400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7번 문제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게 연결한 연결 또는 고정하는 것은 그랬죠.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거푸집에 관한 거예요. 거푸집. 영어로 폼이라고 하는데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하고요.
이 안에 철근도 배근하겠죠. 그래서 자갈, 그 사이에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이 콘크리트를 갖다 붓겠죠. 그러면 이 거푸집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긴장제 또는 긴결제라고 해요. 영어로는 폼타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서 내가 와이셔츠를 안 입고 다니고 남방을 입는데 넥이 여기 목이잖아요. 넥타이로 딱 잡아주면 와이셔츠가 벌어지는 걸 잡아주잖아. 이게 넥타이잖아. 그럼 이 영어로 폼타이다. 이 거푸집이 벌어지는 걸 잡아주는 걸 폼타이라고 한다. 반대로 오므라들어도 안 되잖아요. 거푸집이.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격리제라 그래. 격리시킨다. 영어로는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또 거푸집이 잘 떨어지게끔 하는 걸 박리제라고 그래요. 박리제. 박리 떨어지 잘. 예를 들어 거푸집이 잘 떨어져야지. 잘 안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이걸 폼 오일이라 그래요. 기름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제 간격제라는 게 있는데 간격제. 뭐냐면 이건 스페이서 블록인데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었어요.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로 스페이스 오브 블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콘크리트 슬래브 친다라 그러면 거푸집 되고 여기 스페이스 블록을 중간중간에 띄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철근을 갖다 이렇게 끼워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콘크리트가 소화작용을 거쳐서 응결 경화되겠죠. 다 굳은 다음에 이 거푸집을 띄어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복 두께가 되죠. 이게 피복 두께잖아요. 피복 두께. 콘크리트 표면에서 맨 처음에 나온 철근까지. 결과적으로 이 간격제 그러면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간격제다. 스페이스 블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교재로 다시 가서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게 연결 또는 고정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폼타이라고 하죠. 폼타이. 이 폼타이가 바로 긴장제, 긴결제라고 하는 거죠. 그 일본의 스페이서라는 건 이거 간격제,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걸 스페이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세퍼레이터, 오므라드는 걸 방지하죠. 이거 격리제라고 하는 거죠. 격리제. 그다음에 슬라이딩 폼은 슬라이딩 폼. 예를 들어 굴뚝이라든가 또는 사일로 이런 데 쓰는 건데 예를 들어 굴뚝을 예를 들게요. 굴뚝 폼은 똑같은 모습이 반복돼 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거푸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치고 어느 정도 굳으면 이걸 끌어올려서 또 치고 또 끌어올려서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푸집을 미끄러지듯이 수직으로 미끄러지듯이 끌고 올라가면서 작업하는 걸 슬라이딩 폼이라고 한다는 거지. 슬라이딩 폼. 이 슬라이딩 폼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죠. 이건 굴곡 부분을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스티프너는 철골에서 나오죠. 철골 구조에 가서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부어넣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이다. 맞죠?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그 다음 2번에 거푸집 설계 시 적용하는 하중에는 콘크리트 중량, 작업 과정 측압 등이 있다. 맞고요. 3번에 거푸집 너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의 치갑을 지지하기 위하여 긴결재를 사용한다. 그렇죠? 폼타이. 여기 설명됐던 거죠. 긴결재, 폼타이. 4번에 콘크리트의 치갑은 슬럼프 값이 클수록 작은 게 아니라 커요.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겠지만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갑은 거푸집이 이렇게 있고요. 콘크리트를 갖다 붓죠. 그러면 그 콘크리트 무게로 인해 갖고 이렇게 거푸집이 옆으로 벌어지려고 해요. 이걸 갖다가 치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 시험은, 자, 슬럼프 콘이 시공 연도를 측정해서 슬럼프 콘이라는 걸 쓰는데, 요 윗지름이 10cm, 밑지름이 20cm, 높이는 30cm,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요 얇은 철판에다 대고 콘크리트를 3분의 1을 채웁니다. 그래서 시계방향으로 20V 다지고요. 또 3분의 1 채워서 시계방향 20V 다지고 다진 봉이 쇠막대야 또 다지고 해서 쌀때바깥에 싹 깎아내면 이렇게 있던 콘크리트가 이 슬럼프콘을 싹 수직으로 서서히 벗기면 이게 스르르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슬럼프 값이라고 하는 거야. 슬럼프 값. 이미 다 배웠으니까요. 근데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소똥 싼 것처럼 이렇게 퍼져버리죠. 그럼 슬럼프 값이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슬럼프 값이 크면 빨리 안 굳어. 우리 밀가루 반죽 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잘 엉겨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슬럼프 값 치갑이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지문에 보면 콘크리트의 치갑은 슬럼프 값이 클수록 작은 게 아니라 크다 이렇게 맞는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 지문 맞는 거니까 보면 거푸집 널과 철근 등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사용한다. 이게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격재 쓴다 이런 얘기죠. 스페이서를.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요 9번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벽 철근 공사에 사용되는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담당원의 승인이 있으면 플라스틱을 쓸 수 있습니다. 옳은 거니까 이게 답인 거고 나머지는 그럼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보자고요. 2번에 상온에서 철근의 가공은 일반적으로 열간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거짓말이죠. 25mm 이하면 상온 가공하는 거죠. 열가공은 28mm 이상일 때 열가공하는 거고 여기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보에 사용되는 스트럽의 가공지수는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8mm가 아니라 5mm입니다. 그림을 지었는데 늦근에 보면 겉에 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겉에 사각형의 늦근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한다. 그 이 안에 이제 주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갈고리를 이렇게 두는데 이 사각형의 늦근을 만들려면 가늘고 긴 걸 꺾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다. 그러니까 8mm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지문에요. 철근을 용접 이음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100%가 아니라 125%죠. 여기다 표현해 보면요. 두 개의 철근을 갖다가 용접할 때 여기다가 용접봉을 녹여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래 철근의 강도는 100%인데 이 철근을 이었을 때 이 강도는 125% 이상이 돼야 되는 거. 다 이상인 거죠. 이상. 당연히 이상인 거죠. 그래서 뼈 예를 들어서 뼈가 한번 부러지면 그 한번 부러진 데는 또 안 부러진대요. 강도를 더 든든하게 붙이니까.
그 옆에가 부러지면 부러져도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용접 철망 이음은 일직선상에 이어지게 한다. 이 거짓말이죠. 엇갈리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용접 철망이 이만하다. 그러면 용접 철망이 이렇게 이었다 이거야. 그럼 그 다음 칸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초점은 엇갈려서 있는다는 거. 엇갈려서 그래서 답은 찾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집에서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